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2019 SKT5X 프로농구 오늘 부산 KT 소닉풍과 서울 삼성 선더스의 4라운드 맞대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명대 이상윤 감독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KT는 김윤태, 한희원, 김현민, 랜드리와 양홍석이 나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서울 삼성은 천기범, 밀러, 김동욱, 차민석, 문태영 선수가 나서게 되는데 지금 슈퍼치가 많이 좋아진 상태고요. 네. 차민석 안쪽으로 들어가다 스텝백 점퍼. 네. 위에서 석점을 해결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랜드리 김동욱에게 패스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골비. 네. 달라졌죠. 김동욱 선수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랜드리 김현민이 점퍼 올라갑니다. 랜드리가 골비까지. 네. 네, 이때로 맞기는 쉽지 않아요. 랜드리 선수. 랜드리 선수가 워낙에 이제 슈퍼치가 좋고 빌러 선수는 이제 수비하고 이제 손이 빠르기 때문에 네, 김윤태 선수 혼자 맞기는 좀 힘들죠. 문태영 김동욱 펠프스 골비 반칙까지 얻어냅니다. 득점 인정. 네, 펠프스 선수가 나오니까 이제 득점이 되네요. 네. 청기범 문태영에게 문태영 2점. 네. 들어가면서 8000 득점 고지에 오릅니다. 7포인트고요. 네. 야, 개슨의 가로채기 스피드로 앞서 나갑니다. 네. 레이업 성공. 펠프스 잡고 트랩 들어오기 전에 김동훈 2점. 두 자리 수 득점을 뭐 무난히 해주는 선수인데 김윤태 손 바꿨지만 양홍석 공백. 서울미스 패스 타는 것도 여유가 있죠. 김명기 선수도 있고요. 네. 천기범이 주고요. 문태영이 올라갑니다. 네. 서고. 오, 좋네요. 페이드웨이 들어갑니다. 랜드리. 역시 뭐 랜드리 선수는 뭐 가까운 거나 멀거나 네, 득점을 할 수 있어요. 김승. 네. 일단 이제 KT는 지금 패턴 플레이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다시 볼 잡는 삼성. 펠프스 쪽으로 더블팀. 네. 그러나 수비가 잘못 들어갔네요. 득점 인정 마치. 진정재 선수가 로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 위치가 바뀌었어요. 네, 가갖고 지금 사인이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펠프스가 그 약점을 파고들었죠. 펠프스가 여기까지 성공시킵니다. 네. 펠프스 이리저리 여기까지. 이 쿼터까지 KBL 역대 최저 점수는 양팀 합쳐서 42득점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보다 더 나오겠죠. 43득점이죠. 엑셀이 성공시켰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득점은 좀 많이 나오긴 않습니다. 30%까지 올릴 거예요. 그런가요? 네. 이관희 어려운 네. 슛 성공시킵니다. 펠프스 점퍼는 들어가지 않고 최성과 잡고 빠져나옵니다. 아, 첫 스텝이 상당히 빨랐네요. 네. 자, 드디어 42점을 넘었습니다. 문태영. 문태영 선수 너무 불만이 많아요. 네. 아, 테크니컬 주의를 받습니다. 네. 아, 심판에게 샤우팅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안쪽으로 펠프스 에버 쌓여있습니다만 네. 뚫었습니다. 펠프스 빼주고 밀러 여기까지. 네. 밀러 선수가 이렇게 골든 치고 들어오면 좀 선수들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헐컬헐 앉아요. 네. 네. 문태영 있죠. 네. 네. 문태영 선수가 좀 살아나고 있고 앞서 있는 삼성 문태영 문태영 득점합니다. 네. 뭐 NBA 그 3점 슛거리도 아니고요. 네. 자, 펠프스가 밀고 들어갑니다. 득점 인정 맞지. 네, 펠프스 득점 인정 맞지 많이었습니다. 네. 한이원 빼주고 최성모 왼쪽 골밑 올려놓습니다만. 야, 양홍석의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펠프스가 반대편. 문태영입니다. 석점. 아유, 철석. 들어갔어요. 드디어 문태영이 석점을 성공시키면서 오늘 경기 처음으로
양팀 합쳐 석점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한의원 석점 받고 석점. 정말 단음의 단비 같은 네. 문태영과 한의원의 오간슛이었습니다. 한의원 돌파하다가 김영환 쪽으로 가르쳐 줬어요. 최성모 뱅크슛 들어갑니다. 최성모 선수가 아주 잘 들어갔어요. 네. 최성모가 양홍석에게 줬습니다. 기대면서 올라가는 양홍석. 양홍석 선수는 오늘 외곽하지 말고 골 밑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전기범이 주고 문태영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문태영 선수도 지금 뭐 점포 뭐 지금 뭐 득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5득점이에요. 네. 양홍석 가로채기 네이트 밀러. 밀러 선수 빨라요. 벨프스 방향 잡고 올라갑니다. 네. 이게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주일에 3경기 있는 팀도 있고 굉장히 빡빡해서 내년도에는 그걸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랜드리 마지막으로 됩니다. 득점 성공. 3쿼터 득점에선 KT가 앞서고 있고요. 펠프스 문태영 잡고 바로 올라갑니다. 양홍석이 올라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빼주는 패스 연결 펠프스. 6탄전입니다. 두 선수가 맡았는데 그걸 올라가네요. 네. 펠프스 오늘 탄력 받았어요. 밀고 올라옵니다. 득점. 막을 선수가 별로 없어요. 7점 차 양홍석 돌파. 네. 또 펠프스 선수가 잡을 겁니다. 네. 김현민을 밀어내면서 네. 골밑까지. 오늘은 좀 KT 선수 좀 슛 던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네요. 김윤태 슛도 네. 안 들어갔고요. 주저 없이 던졌었는데. 김현섭 선에서 네. 받아먹습니다. 더 좀 벌어지면 안 될 텐데요. 네. 이관희도 오늘은 잠잠한 편입니다. 그렇죠. 2득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청기범 들어가지 않고 테이핑 네. 문태영. 청기범 빼주고 차민석 레이더웨이 올라갑니다만 문태영입니다. 자리 뺏겼어요. 네, 문태영 선수 아주 자리 잘 잡았죠. 문태영 선수가 요즘 뭐 컨디션이 괜찮아요. 네, 득점도 많이 해주고 청기범 바로 네. 올라갑니다. 2득점 밀러 돌파 시도합니다. 스피드 모브 그리고 골밑 테이핑 밀러. 밀러 선수가 이 본인이 던져놓고 세컨 리바운드 두 번째 들어갈 때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청기범 문태영 잘 받았습니다. 청기범의 어시스트. 네, 팀의 아주 좋았습니다. 삼성이 확실히 좀 분위기가 최근 살아났다는 것을 오늘 경기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성열 네. 서점입니다. 그러네요. 네. 청기범이 네, 청기범 선수 커팅 들어왔습니다. 안으로 잘 들어가지고 자 오늘 뭐 점수가 많이 났고 지금 뭐 김현민 네 조상열 김현민 내그랍니다. 빼주는 패스 이관희가 백헌들에게 배광규 선수 나오자마자 긴장했죠? 네, 기분 좋겠는데요. 네. 이관희가 감각적으로 패스를 잘했습니다. 양홍석 석점 성공. 너무 늦었어요. 그 지금 드래프트 2번으로 지금 그 뽑힌 선수 아닙니까? 네. 자 여기서 청기범이 KT 선수들이 달려들면서 네.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전 2초. 프레스. 프레스 들어오고 있어요. 청기범이 살짝 당황했는데. 결국 시간 확인하면서 이대로 경기 종료됐습니다. 73대 64 스코어로 승리를 거두는 서울 삼성. 연승 뒤 1패하고 다시 승리 챙기는 서울 삼성입니다. 네.